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빛이고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의 3만 불의 국민 소득을 올린 3050 클럽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경이 기적이 기적입니다. 여기 우리 국민들, 이 주사파 정권을 만든 소위 촛불 세력, 젊은이 혹은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이 경이로운 나라에서 자유와 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주사파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로부터 저주받는 북한을 향해서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고 살상과 폭력과 경이 있고 감시가 있는 가장 가난한 국가 북한을 향해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문산 파주를 지나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가지고 개성, 사리원, 평양을 향해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만든 우리 젊은이들, 여의 우리 경비하고 있는 우리 숙녀 아저씨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무장지대 군사봉계선 통과하기 전에 이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전부 뛰어내려가지고 여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태극기 여기에 동참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동북아의 가장 중심국가가 되는데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해동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 유성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경의의 나라 기적을 만든 우리의 세계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강철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오늘 벌써 이 잘못된 불법 탄핵을 인해서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1040일 동안 감옥에 지금 계십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허리뼈가 괴사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그 강한 정신력은 강철과 같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그 빛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여러분, 아침부터 오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생신 68세죠. 68세. 아픈 마음으로 오늘 서청대를 거쳐서 숭례문을 거쳐서 오늘 강화문에 이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모임이 벌써 자유 대한민국 탄핵은 국가의 전복 세력, 소위 말하는 좌익과 주사파, 그리고 우리를 배신했던 국가 배신자 이 팀들이 불법 탄핵을 하고 사기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자유 대한민국을 아랍 앞에 촛불로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벌써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169번을 토요 집회를 해왔고, 여기 강화문에서부터, 구랑소 서치에서부터 3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벌써 여의도까지 약 230여일 텐트 투쟁을 했습니다. 텐트 투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깥에 있을 때, 지난번에 여기 대표로 왔던 어떤 분이 자기의 기본 임무도 못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난 뒤에
다 같이 있는 국민들이 걱정을 했었나마는 실제로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 구하는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170회 231을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보면서 이 우리 공화당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조원진 대표를 한번 봤습니다. 얼굴에 약 30일 이상 여의도 텐트 투쟁을 하면서 그 노숙을 하면서 있는 동안에 안면부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이 우리 공화당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 어느 나라가 집회 역사상 할 수 없는 일을 최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귀감을 보이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솔선수범하시고 또 정직하게 가장 우리의 핵심인 탄핵이 잘 못됐다. 탄핵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 집요하게 끊기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날 그야말로 세계 역사 노래 없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틀림없이 여러분들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이수신 강장에 그야말로 소위 자유한국당 종교집회가 한 묶음에 대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지중심도 없고 우리가 하는 가장 핵심인 탄핵이란 묶고 가자. 결국은 국민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역할을 폐기하고 자유통일당을 지난 1월 30일날 창설이 되었습니다. 강령을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강령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 딱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은 잘못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강령에 넣고 무대에 올라오는 연사는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갖다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탄핵 무효라,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현수막에 붙여서 상공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공화당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유통일당 그리고 신기일진해서 자유한국당도 한 팀이 돼가지고 국가의 저항군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바로 보이는 데가 우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기 해리스 대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용산 쪽에 에이브람스 장군 한미연합사령관이 계십니다. 워싱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분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최소화해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니까 제가 깃발도 미국 깃발, 한국 깃발 가져왔습니다. 아, We all our people love America, love you. Admiral Harris, U.S. Ambassador to Korea, and General Abrams, Commander of Royal 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S. Forces Command. We all our people. One, two, strongly, free democracy, open marketing system on the basis of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SA.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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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창을 한번 해주시오. 한미동맹! 자유대한민국!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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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 보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